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가을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가을 운동회는 지난 10일 풍암 생활체육공원의 오매불망 힐링파크에서 진행됐고, 지역 주민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퍼즐 맞추기를 비롯해 치매 정도를 진단하고 예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치매 예방 체조와 여러 운동 프로그램이 마련돼 운동회에 참여한 지역 어르신들의 체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을 못하신 어르신이나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추억을 회상하고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교육과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